아빠 왜 그래? 초밥 좋아하잖아. 빨리 기운 차려서 단풍놀이 가자. 저 남쪽에는 아직도 단풍이 남았대요. 얼른 드시고 우리 밖에 나가요. 너희 아빠 아무래도 상사병인 것 같다. 저렇게 맥없이 눈물만 내리 흘리고 있는 거 보아. 참 엄마도 망측하게 무슨 그런 말을 하오. 네가 몰라도 뭘 한참 모른다. 몸이 늙었다고 마음도 늙었는 줄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늙은이들 꼬시려고 갈랑갈랑한 옆편 애들이 공원에서 어성거리던걸. 누가 울어? 지연이 권채운. 민영감은 여자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이 무슨 망발이냐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열도 못 세고서 다시 여자에게로 고개가 돌아간다. 여자는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홍선생에게 바짝 들이붙어 앉아 연방 웃음을 흘리며 허리를 베베 꼬고 있다. 흰 블라우스에 분홍색 얇은 카디건을 입은 여자는 꽤나 추워 보인다. 바람이 꽃무늬 치맛자락을 들추고 지나갈 때마다 여자가 어깨를 옹성거린다. 멍청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저렇게 눈치가 없으니 저 나이 되도록 거리에서 저지거리나 하고 살지. 건들 바람에도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일기 여부는 바람 한 점 없는 화창한 가을 날씨라고 했는데 심심찮게 부는 바람결에 맥없이 떨어진 낙엽이 금세 발밑에 수북하다. 웬만큼 쉬었으니 또 운동을 해야겠지? 그는 네 발 지팡이에 힘을 실어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일어섰는데도 온몸이 삐그덕거린다. 홍 선생은 네 발 지팡이 때문에 더 걷지 못하는 거라며 당장 그 지팡이부터 내다버리라고 일장연설이었지만 그는 네 발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 날씨가 좋을 때 운동을 해놓아야 이번 겨울도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민영감은 한 발 한 발 힘겹게 발짝을 떼어놓았다. 홍 선생이 앉아있는 벤치를 멀찌감치 돌아서 가자니 약한 비탈길이라 더 힘이 든다. 오늘따라 홍 선생이 더욱 밉살스럽다. 반신불수이기는 전환하남의 한가신데 거동이 좀 수월하다고 해서 어수대는 꼴은 눈이 쉬어 보아줄 수가 없다. 그는 한참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여자는 아직도 홍 선생과 같이 앉아있다. 참 모를 일이다. 간밤에도 저 여자 생각에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한번 바람이 들었던 가슴이라서 지나가는 미풍에도 이리 설레는 모양이다. 곱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 망연히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간신히 눌러 가라앉혔던 그의 속에서 둥둥 북소리가 울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서 그의 온몸을 뒤흔들었다. 다시는 느껴보지 못하리라고 눈물 흘리며 아쉬워했던 바로 그 울림이었다. 작년 여름에 저승 문턱까지 갔다 왔다. 그래 그런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새삼스럽다. 정신이 가물가물하도록 열이 올라 응급실로 실려갈 때만 해도 이제는 가는구나 싶었다. 현대의 의술이 참 좋기는 좋다. 담도에 돌이 생겨 담도를 막는 바람에 쓸개가 부어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다. 애들이 몽땅 몰려와서 눈물을 쏟아냈다. 유언까지 했다. 옛날 같으면 벌써 황승객이 되었을 것이다. 옆구리에 구멍을 내어 쓸개즙을 받아내 한숨 돌린 다음에 수술을 했다. 그 난리를 치르느라고 여름을 병원에서 보냈다.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병상을 지키던 아내가 그의 들여눕는 바람에 간병인을 썼다. 처음에 왔던 간병인은 제 몸뚱이만큼이나 미련이 뚱뚱해 사흘 만에 쫓아버렸다. 도대체 눈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데다가
먹는 것은 어찌나 밝히든지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다음에 온 간병인은 나를 불쌍히 여긴 하늘이 내게 보내준 천사였다. 지금도 아내에게 들길세라 몰래몰래 그녀를 생각하면 금세 눈물이 고인다. 여복하면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들까지도 간병인이 그의 아내라고 생각했을까. 하루에 한 번씩만 들르는 아내가 조금만 늦게 와도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화를 내던 게 언제 연연하는 듯 민영감은 내쳐 아내가 병실에 오지 않았으면 했다. 그녀는 숙련된 간병인이었다. 환자의 눈빛만 보아도 어디가 불편한지 금방 알아채고 즉각 대처해 주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녀와 같이 있으면 아픈 줄도 몰랐다. 당뇨로 인해 수술 부위가 쉬이 낫지 않았지만 되레 영원히 아물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지경이었다. 그녀는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오래도록 시시콜콜이 살아온 얘기를 해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맞추며 일일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대단하셨네. 어머, 그랬구나. 하며 추임새를 넣어서 얘기에 흥을 돋우었다. 그녀가 집에 가는 주말에는 왜 그리 하루가 길든지 문병원 손자의 재롱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꾸만 문 쪽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교대한 간호사가 부인이 어디 가셨느냐고 하면서 나보고 누구냐고 묻던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간병인을 부인으로 알아? 그는 아내가 장난스레 묻는 말에도 얼굴이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어머, 당신 또 열 오르는 거 아니야? 민영감은 속내를 들킬까봐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드디어 퇴원 날짜가 잡혔을 때 그는 아직도 많이 아프다고 엄살을 놓았지만 아내는 막무가내로 퇴원을 시켜버렸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달포도 넘게 자리 보전을 했다. 도무지 밥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다. 먹어야 살죠. 억지로라도 넘겨요. 이 양반이 왜 이래? 검사 결과는 깨끗한데 도대체 왜 맥을 못 추는 거야? 꼭 상사병 앓는 사람처럼. 민영감은 아내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곤 했다. 눈치 빠른 아내가 그 정도로 넘어가 준 것만도 고마웠다.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다 늙어 병든 몸에 웬 존심이냐고 비웃었을 것이다. 그녀가 보고 싶어 애가 탔다. 그녀를 보면 기운이 불쑥 솟을 것만 같았다. 아내가 외출했을 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녀는 모르쇠를 댔다. 그녀는 어디까지나 직업에 충실했을 뿐이었다는 거였다. 그래도 보고 싶었다. 딱 한 번만 보러 와달라고 매일같이 통사증을 했지만 그녀는 사모님에게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끝으로 다시는 휴대폰을 받지 않았다. 지금도 그녀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떠올리면 가슴이 저리저리하다. 아마도 대형 트럭이 주로 쉬어가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들고 트럭 운전사들이나 후리면서 살아왔을 게 뻔한 저런 여자들이 봄부터 여기 공원에 하나 둘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이 공원은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과 편리한 장애인용 화장실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원두막과 그늘이 좋은 나무 아래 띄엄띄엄 벤치가 놓여 있어 민영감처럼 반신불수가 되어 걸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운동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날만 좋으면 아내는 그를 이 공원에 데려다 놓고 제 볼일을 보러 나다녔다. 목에 걸어준 휴대폰에 아내의 휴대폰 번호뿐만 아니라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휴대폰 번호까지 모조리 입력해 놓아 아무 숫자나 하나만 눌려도 아내와 연결되었으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마음 놓고 제 볼일을 볼 수 있었다. 7년 전 중풍으로 쓰러지던 순간 그의 몸뚱이 반쪽은 저 세상에 걸쳤다. 그는 저 세상에 걸쳐있는 반쪽을 빼내오려고 길을 쓴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 모두 섭렵했지만 돈 없애고 힘만 들였지 조금도 나아지는 기색이 없다. 아내와 의사는 한패가 되어 이 병에는 운동이 제일이라며 입만 열면 운동하라고 닥달이지만 말이야 쉽다. 전혀 말을 듣지 않는 반쪽을 끌고 한 발짝을 내딛기가 산을 끌고 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몸성한 그들은 땅뛴도 못할 것이다. 하긴 아내의 지극정성이 되레 그의 회복을 늦추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내는 자기의 불충을 보상할 좋은 기회라도 만났다는 듯 그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다. 매일같이 씻기고 닦이고 갓난에 다루듯 그를 다룰 뿐만 아니라 그의 속마음을 읽어내는데도 귀신이어서 그는 손발 까딱 않고도 별 불편함을 모를 지경이었다. 홍 선생 경우만 보더라도 아내와 일찌감치 사별하여 병을 얻었을 때는 옆에 있어줄 사람이라고는 간병인 밖에 없어 기를 쓰고 운동한 덕분에 혼자 나다닐 수 있게 회복되었는지도 모른다. 홍 선생은 여름부터는 지팡이도 내던졌다. 그도 말은 안 했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네 발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그냥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게 하리라 다짐하고 비만 오지 않으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공원으로 아주 출근하기로 작심했던 터이다. 게다가 며칠 전에 저 여자를 본 다음부터는 마음이 바짝 급해 있었다. 그는 이 공원에 운동하러 오는 환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차림새가 그중 깔끔하다고 자부하는 터이기는 하지만 걸음걸이는 또 그중 못한 편이어서 그런지 들병이 여자들도 여간에서는 그의 곁에 다가오지 않았다. 아무리 몸 상태가 그보다 낫다고 해도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사내구실 하기에는 어림없을 터인데 들병이 주제에 어쩌자고 홍 선생한테만 야사를 부리는지 생각할수록 부하가 치밀었다. 기껏해야 5천원짜리 설렁탕이나 한 그릇 얻어먹을 뿐인데도 여자들은 일단 외모부터 보고 덤비는 것 같았다. 늙은이들이 모여 소일하기 좋다는 탑골 공원에도 바깥 아줌마들이 영업을 한다는 소문에 참 해계망측한 일이 다 있다고 혀를 차기는 했지만 집안에서 맴돌던 그로수는 그저 막연한 상상일 뿐이었는데 이 공원에까지 진출한 저런 여자들을 보면 이 한 세상 살아가기가 여간 팍팍하지 않은 것 같다. 지난번에는 60이 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어디서 본 듯한 친근한 인상의 여자였다. 막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있던 여자는 그가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바짝 다가앉으며 셀셀 웃음을 흘렸다. 도리구치 쓰신 모습이 참 멋지시네요. 혹시 작가세요?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여자를 힐끗 쳐다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말라빠진 데다가 앙상한 손등에 금붓이 피어오른 여자는 그의 눈에도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가 대꾸도 앉자 그녀는 핸드백에서 사탕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입에 넣어보세요. 인삼사탕인데 아주 향긋해요. 그녀는 사탕을 까서 그의 손을 끌어다가 손바닥에 놓아주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사탕을 입에 물었다. 사탕은 그에게 금기된 식품이었다. 알싸한 맛이 입안에 돌면서 공연스레 눈물이 핑 돌았다. 툭하면 눈물이 쏟아진다.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이 눈물바람이다. 병이 들고부터 시작한 이 눈물바람에 대해 아내는 숫제 내놓고 놀려먹는다. TV 연속극이나 가요 무대를 보면서 우는 것이야 그렇다 치고
조카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직이 되었다고 인사를 왔는데 왜 눈물부터 쏟아졌는지 아내는 조카 앞에서 수습하느라 깔깔대며 놀려댔지만 주체할 수 없는 이 복받침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그로서도 감감할 따름이다. 뜬금없이 쏟아지는 이 눈물은 아마도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은 벌인지도 모르겠다. 그가 지척지척 일어서자 여자가 그의 지팡이를 붙잡았다. 조금 쉬었다 가세요. 그는 중심을 잃고 여자 쪽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엉겹결에 여자에게 안긴 그는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다가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여자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를 꽉 끌어안았다. 여자에게서 달콤한 냄새가 났다.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못해보았어요. 여자가 뜬금없이 중얼 거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좀 일으켜줘요. 그는 몸을 비틀며 웅얼거렸다. 여자는 들은 척도 않고 그를 안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그러고 있는데 슬그머니 몸이 일으켜졌다. 벤치에 그를 기대어 앉혀놓은 여자는 아무 말도 않고 일어서서 붙잡을 틈도 주지 않고 쌩하니 가버렸다. 무안했을까? 그렇다고 그렇게 가버릴 건 또 무언가 아쉬웠다. 채 다 늙어 빠져서는 그래도 여자라고 재기는. 민영감은 투덜거리고 나서 눈길을 돌렸다. 대학생인 듯 싶은 여자애들 둘이 팔짱을 끼고 지나갔다. 그는 시야에서 그네들이 사라질 때까지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제 주제꾼을 모르고 아직도 아름다운 여자에게만 눈길을 가는 건 또 무슨 주책인지 모르겠다. 민영감은 그 여자의 손길이 닿았던 가슴께를 만져보았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사탕 냄새가 번지는 것 같았다. 그 여자도 가슴에 한 개나 묻어두고 사는 모양이었다. 그 여자는 그날 이후로 공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 여자는 무엇을 해보고 싶었을까? 그 역시 그야말로 자기의 지대로 한평생을 살아왔다고는 할 수 없다. 천직일연이 하고 회사원 노릇해서 자식들 가르치고 집칸이나 장만하는데 한평생을 다 써버렸다. 무엇을 특별히 해보고 싶다거나 하는 욕심도 없이 남들 하는 대로 자식 공부시키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살았으면 그걸로 대충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자부하던 터였다. 그러나 한숨을 토해내듯 툭 던지던 그 여자의 말은 이상하게도 그의 뇌리에서 맴돌았다. 따뜻한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줬어야 하는 건데 그냥 보낸 게 후회스러웠다. 홍 선생은 연금을 타는 덕에 늘 호주머니가 두둑해서 그런지 그에게 말을 붙이는 여자들에게 점심을 잘 사주었다. 여자와 팔상을 끼고 식당으로 가며 그에게도 같이 가서 밥을 먹자고 했지만 그는 번번이 거절했다. 그는 이유 없이 누구에게 점심 한 그릇을 사준 적이 없다. 그야 혼자 먹는 점심보다 아무라도 좋으니 여럿이 같이 먹는 밥이 맛이야 좋겠지만 오른쪽이 마비되어 불편하기만 한 왼손 수저질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동정을 사느니 차라리 혼자 앉아 먹는 게 편하다. 처음에는 혼자 식당에 앉아 밥을 사 먹기가 쑥스러워 쫄쫄 굶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 밥 먹는데도 익숙해져서 어레 혼자서 밥을 사 먹었다. 두 바퀴만 더 돌고 점심을 먹어야지 하고 부지런히 걷는다고 걷는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영 뒤뚱맞다. 식당에 들어서자 홀로 우두커니 앉아있던 홍선생이 반색을 했다. 어서와. 그러잖아도 혼자 밥을 먹으려니까 철양해서
누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까 A는 어떡하고 혼자요? 왜 이래? A는 무슨 잠깐 말동무나 한 걸 가시고 점심이라도 먹여보내지. 그래, 그냥 보냈어? 생각이 없대. 아주 사연 덩어리여. 셀셀 웃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하다가 느닷없이 멍하니 앉았는 걸 보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무슨 발레리나였대나? 하기는 그런 여자들이야. 주워 섬기는 대로 엮어지는 게 과거사니까. 그래 그런지 어딘가 품이 있어 배긴 하더구먼. 발레리나? 백조처럼 하얀 옷 입고 나풀나풀 춤추는 여자? 왜 관심 있나? 관심은 엊그제 텔레비에서 하대. 한때 아무리 화려했으면 뭐하나? 지난해나 무대에서 쫓겨난 신생걸. 쫓아내긴 누가 쫓아내? 무대가 바뀐 거지. 아, 높은 데만 무대요? 내가 섰으면 거기가 다 내 인생의 무대지. 그려 잘났어. 저런 오기가 있으면서 어째 만날 그 모양이여. 우선 제대로 걷기나 해봐. 한 발짝 떼는데도 절절매면서 입은 살아가지고. 왜 입까지 죽었어야 당신 속이 시원하겠어? 관둬, 관둬. 괜히 열 올릴 거 없이 밥이나 먹자고. 아줌마, 여기 우거지국 둘이요. 왜 마음대로 시키고 그래? 난 설렁탕 먹을 참인데. 됐네, 이 사람아. 오늘은 잠자코 우거지국 먹고 그 우거지 쌍통이나 좀 펴라고. 내가 살 테니까. 연금 탔나 보지? 내가 그까짓 밥 한 그릇 못 살 형편일까 봐 걱정이요. 그래도 당신하고는 말이라도 통하니까 같이 먹고 싶어 그러지. 여기 운동하러 오는 화상들 말이야. 몸이 비틀렸으면 비틀린 거지. 왜들 그리 마음까지 비비 꼬여서는 마음 놓고 농담도 못하겠어. 나도 그런데 뭘 괜히 고깝고 서럽고. 아니, 병난 지 7년째라며 아직도 졸업을 못했어? 졸업이 다 뭔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걸.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져도 낙엽이 바람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을 보아도 젊은 애들이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걸 보아도 주르르 눈물이 쏟아져. 이런 주책 바가지 같은 일하고 수도꼭지가 단단히 고장이 났구만 그래. 그것도 다 달래줄 마누라가 옆에 있어서 어류광 부리는 거라고. 나 보아. 혼자 끓여 먹고 혼자 나다니고 내가 울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 안 써. 자식 놈들이야 저살게 바빠서 어쩌다가 전화 한번 하면 그만인 거고. 결국 인간은 혼자 사는 거여. 당신이나 나나 어떡하든 남의 신세 안 지고 살다 가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제라고. 그 마지막 같은 소리 허들 말어.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몸이 자꾸 무지근한 게 꼭 땅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기분인데. 우울증이구먼. 우울증에는 연애가 특효약인데. 연애나 해보지 그래? 실없는 소리 작작해. 연애는 무슨 가당찬한 연애요. 어구구구 얼굴 빨개지는 것 좀 봐. 아직 순정은 살아있구먼 그래. 놀리지 말어. 사람 놀리는 게 취미요? 민영감은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아 버럭 화를 냈다. 우거지국을 한 숟갈 더 넣었지만 무슨 맛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넥타이를 매달라는 말에 아내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라도 있느냐고 하며 화려한 색깔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오랜만에 넥타이를 맨틀아 깝깝했지만 좀 느슨하게 해놓으니 그런대로 견딜만 했다. 늘 입던 점퍼 대신 모직 재킷을 입혀준 아내는 호들갑을 떨었다. 와, 당신 훨씬 젊어 보이고 멋지네. 이제부터 공원에 갈 때는 이렇게 차리고 갑시다. 벤치에 앉아있으면 환자 같지도 않고 누가 알아? 로맨스라도 생길지. 왜 이래? 하도 기분이 울적해서 기분 전환해보려고 넥타이 한번 매본 걸 가지고.
알았어요. 삐치기는. 먼저 내려가요. 나도 좀 차려입고 내려갈 테니까. 오늘 꼭 들여다봐야 할 결혼식이 두 군데예요. 주말마다 고지서가 날아드니 생활비보다 부조금이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민영감은 그런대로 만족했다. 내친김에 그는 미소까지 지어보았다.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결혼식에 가려고 차려입고 나선 아내는 환갑진갑 다 지난 할망구답지 않게 날씬하고 멋졌다. 민영감은 심술이 나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옷 샀나? 아, 지난번에 큰애가 한 벌 해주었잖아요. 어때요? 예뻐요? 예쁘긴 나이가 몇 살인데 애들처럼 그런 걸 입고 나서 나이에 걸맞은 옷을 걸치고 다녀야지. 멋대가리하고는 돈 안 드는 말도 못 해줘요. 하여간에 인색한 사람은 빈말도 않는다니까. 공원에 그를 내려놓고 멀어서 가는 아내의 차를 멀거니 바라보고 있자니 또 눈물이 났다. 몸이 성했으면 아내와 함께 산책집에 가서 친척들을 만나 옛날 얘기도 나누며 즐거웠을 텐데 나무 잔치집에 불거의 몸으로 지척거리고 가면 공연이 좋은 일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집안일이고 친구일이고 간에 모든 대소사에는 아내를 보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상사들이 그에게는 모두 안타까움이요 서러움이었다. 날씨 한번 환상하게 좋다. 오늘은 일찍 나왔네. 어쭈 양복에 넥타이까지 잡수시고 데이트라도 있나? 감색 양복을 차려입고 윗주머니에 손수건까지 꽂아 잔뜩 멋을 낸 홍선생이 활짝 웃으며 말을 끝냈다. 왜 또 시비여 시비가. 가뜩이나 심란한 판에 나 좀 내버려 둬. 당신이야말로 웬 멋을 그리냈어? 친구가 막내 사위 본다기에 들여다보려고 세 바퀴만 돌고 가봐야지. 하루쯤 운동 안 하면 어때서? 무슨 소리야. 밥을 한 끼 걸으면 걸렸지 운동은 못 그러지. 운동을 하루 걸으면 그만큼 저승이 가까워지는데 나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운동은 쉬지 않기로 단단히 작정했어. 다른 친구들도 운동하러 올래나? 왜? 내가 먼저 간다니까 섭섭해? 섭섭한 거 좋아하네. 먼저 간다니까 시원하기만 하구만. 마음에 없는 소리 허들 말어. 꼭 비틀어야 속이 시원해. 성질머리하고는. 이렇게 화창한 날에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화증만 더하지 뭐. 다들 슬슬 기어 나오겠지. 어제 왔던 그 여자도 살랑살랑 나타날걸. 나 없을 때 잘해봐. 우울증에는 연애가 특효라니까.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초로의 남자가 그들에게 인사를 하며 달려갔다. 밉살머리하고는 언제 봤다고 인사야? 민영감이 퉁퉁거렸다. 왜 또 그래? 인사성도 밝고 좀 보기 좋아? 저 튼튼한 종아리 좀 봐. 힘이 느껴지잖아. 다른 데 다 놔두고 왜 꼭 여기 와서 사리마다 바람으로 뛰어다녀 다니길? 누구 약 올리려고 작정을 했나? 이 사람 안 되겠구먼. 자네가 이 공원을 전세 낸 것도 아니고 뛰고 싶은 사람은 뛰고 걷고 싶은 사람은 걷는 게지. 왜 사사건건 시비야 시비가. 오늘 뭘 잘못 먹고 나왔어? 지난번에 저 친구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았는데 마라톤 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 집이 과천이라는데 계속 여기까지 뛰어왔다 간다나 봐. 올 때는 걷더니 뛰겠는데 갈 때는 죽을 맛이라면서도 죽기 살기로 뛰는 것을 보면 의지 하나는 대단한 것 같아. 자네도 본 좀 받으라고. 흥, 의지는 무슨 의지. 저번에 텔레비 보니까 러너 하이라나 뭐라나 뛰다 보면 아주 행복해지는 순간이 있다던데. 그러게 하루도 안 빼놓고 뛰어나오는 거겠지. 냅다 달리기만 해서 행복해진다면 안 할 사람이 어딨어? 괜한 소리지.
자네도 군말 말고 부지런히 운동해서 나중에 마라톤을 해봐. 행복해진다며? 자, 걷자구. 홍선생한테 이끌려 두 바퀴를 돌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대. 홍선생은 누가 선생 아니랄까봐 조바심이라도 내는 것처럼 벤치에 털썩 주저앉는 그에게 못 말리는 엄살쟁이라며, 그래갖고 언제 내발 지팡이 내던질 거냐고 한바탕 훈시를 쏟아놓고 가버렸대. 공원에 놀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도 공원이 텅빈 것처럼 허전했대. 그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그 자리에 선 채로 자판기에 의지하고 서서 커피를 마셨대. 축 늘어진 오른손은 거치적거리기만 했지 커피 한 잔을 들지도 못한다. 옆에 누가 있었으면 저쪽 벤치까지 커피를 갖다 달라고 할 텐데,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길 쪽으로 몇 번이나 목을 빼고 보았지만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홍선생하고 다른 데서 만나기로 약속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불안했다. 어쩐지 가슴 모양을 내고 왔더라니. 그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쓰레기통에 종이컵을 던져버렸다. 공원을 둘러싼 청계산은 단풍이 한창이다. 공원의 벚나무는 단풍이 드는가 싶더니 금세 우수수 낙엽이 되었는데, 산은 아기자기하게 단풍이 들어 바라볼 적마다 눈물이 배어나왔다. 벤치에 앉아 먼데 산이나 바라보며 여자 생각이나 해야겠다. 발레리나였다고? 어쩐지 낭창낭창한 몸매가 매혹적이더구먼. 그는 재킷의 안주머니를 눌려보았다. 두툼하게 지폐가 잡혔다. 그간 아이들에게서 받아 모아놓았던 용돈이었다. 얼마면 예쁘고 따뜻한 스웨터를 하나 살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중풍으로 쓰러진 이후로 모든 재산 관리는 자연스레 아내에게로 넘어갔다. 평생 동안 틀어지고 펼줄 모르고 모았던 재산인데,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그 돈을 이제 어디다 쓸 것인가. 정년퇴직하면 마누라 손잡고 세계여행해야지 하고 별렸었지만, 세계여행은커녕 국내 여행조차도 어림없는 일이었다. 아내는 월세가 어디서 얼마나 들어왔고 어디다 어떻게 썼으며 남은 돈이 얼마라고 하며 꼬박꼬박 적어서 그에게 보고했다. 처음에는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했지. 이제는 아내가 주머니에 넣어주는 돈도 점심값으로 만 원짜리 한 장만 빼놓고는 도로 아내에게 돌려주곤 했다. 아내는 남자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힘이 나는 법이라며 안주머니에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은 꼭 넣어두었다. 여자가 단풍나무 아래로 걸어왔다. 어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그는 여자가 그의 옆에 와서 앉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여자는 그의 앞을 지나쳐 한 바퀴 휘 둘러보고 나서 저만치 뚝 떨어진 벤치에 가서 앉았다. 홍선생을 찾는 눈치였다. 그녀와의 간극이 태평양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어떻게든 말을 붙여보아야지 하고 눈을 꽉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용기를 주슬렀대. 저 홍선생님 안 나오셨어요? 언제 다가왔는지 그녀가 코앞에 서 있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았다. 홍선생님 모르세요? 여자가 다그치듯 물었다. 이따가 온다고 전화했던데 예식장에 다녀온다고. 이따 언제요? 아이 배고파. 홍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그래요? 내가 대신 사드리면 안 될까? 영감님이요? 영감은 무슨, 아직 70도 안 되었는데. 좋아요. 뭐 먹을까요? 좋아하시는 걸로 드세요. 에이, 여기서야 메뉴가 뻔하죠, 뭐. 그렇다고 그 몸으로 어디 다른 데갈 수도 없고. 여자는 그새 그의 행색을 한눈에 훑어보고 점수를 매긴 듯 했다. 이 여자가 뭘 몰라도 한참 몰라 그렇지. 홍 선생에 비하면
그에게 아파트가 있어도 하나 더 있었다. 집이라도 한 채 더 간이 떼어주고 옆에 두고 싶은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그는 입이 말랐다. 민영감내집 바로 옆 건물의 주인 박씨는 80객인 데다가 중풍 맞은 지 10년째라 겨우 대소변이나 가리는 처지인데도 며느리의 주선으로 시중들 새 마누라를 들였다. 단돈 3천만 원에 계약서까지 쓰고 죽을 때까지 보살펴 주기로 했는데 그 마누라의 심성이 어찌나 고운지 2년 전에 죽은 봄마누라보다 더 살뜰히 영감을 거두어서 요즘 들어서는 바깥 출입도 하게끔 병세가 좋아졌다. 시중을 들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매일 마주보고 도란도란 말동무나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뭐하세요? 점심 먹으러 가요. 여자가 달라붙어 팔짱을 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여기 식당은 설렁탕 아니면 우거지국 아니면 부대찌개. 아유 지겨워. 뭐 산뜻한 메뉴 좀 개발 못하나? 아줌마 여기 설렁탕 두 개요. 식당에 들어가 앉자마자 제 맘대로 주문하고 나서 여자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영감님 자세히 보니까 미남이다. 내 첫사랑 그이랑 너무 닮았네. 영감님은 젊었을 때 무슨 일 했어요? 자꾸 영감 하지 말래도 그러네. 아저씨라고 그러면 어디가 덧나나? 일은 무슨 일? 백수 건달로 살았지. 피, 거짓말. 제가 이래 봬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년이라고요. 반관상쟁이라니까요. 어디 보자. 공무원? 아니면 회사원? 하여튼 장사꾼은 아니야. 맞죠? 아주 자리 깔고 났으면 되겠네. 내 바람잡이 해줄까? 간둬요. 그 몸으로요. 거참 사람 앞에 놓고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요? 아, 미안. 그만 이래. 왜 화를 내고 그래요? 길지도 않은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아저씨,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까? 김지미하고 나훈아하고 왜 헤어졌는지 알아요? 김지미하고 나훈아하고 같이 살았나? 이런 쑥맥 같은 아저씨하고는 둘이서 발을 씻어 주기로 했대요. 먼저 여자가 훈아씨 발 했겠지요? 다음에 남자가 지미씨 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미씨가 기분 나쁘게 왜 욕을 하느냐고 하면서 대판그리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어졌대요. 무지 재밌죠? 여자는 쉬지 않고 재살그렸지만 모두 그런 이유의 쓸데없는 헛소리뿐이었다. 하기는 쓸데있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 때로는 쓸데없는 말이 더 욕이 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는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여자의 얘기만 듣고 있었다. 에이, 다 식었잖아. 수저 이리 줘봐요. 여자가 그의 수저를 빼앗아 밥을 먹여 주었다. 그는 여자가 떠넣어주는 대로 대충 씹어 꿀꺽꿀꺽 밥알을 삼켰다. 잘 먹었어요, 아저씨. 그런데 홍 선생님은 언제 와요? 글쎄, 올 때가 되긴 했는데. 그는 그녀가 가버릴까봐 조바심을 했다. 아무래도 지금 잡아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는 밤새 연습했던 대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기 부탁이 있는데 여자들 스웨터 하나 사려면 얼마나 드나? 마누라 선물을 하나 사줘야 되는데 사러 갈 수도 없고 뭘 사야겠는지도 모르겠고 좀 사다 줄래요? 그의 말에 여자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 같았다. 스웨터 나름이죠 뭐. 만원짜리부터 수십만원짜리까지. 이거면 될려나 모르겠네. 그는 안주머니에서 준비했던 봉투를 꺼냈다. 사이즈는 아주머니하고 비슷한 걸로 사면 되고 혹시 돈이 남으면 아주머니 것도 하나 사요. 심부름 값으로. 대신 마누라 마음에 들만한 걸로 사야 해요. 홍 선생한테 듣자 하니 발레를 했다면서요? 그러니 예술적인 안목은 있을 테고 덕분에 마누라한테 점수 좀 따봅시다.
여자는 낚아채듯 봉투를 가져다가 속을 들여다보더니 도로 내밀었대. 왜, 장나? 아니요. 언제 봤다고 저한테 이런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척 보면 알지. 아주머니만 관상쟁이인 줄 아오. 나도 내일 모르면 70인데 반 귀신이지. 여자는 한참 동안 그를 빤히 바라보더니 봉투를 챙겨 핸드백에 넣었대. 걸렸구나. 그러면 그렇지. 돈 앞에 장사 없지. 게다가 당신 형편에는 한 분이 새로울걸. 그는 재빨리 주산화를 튕겼다. 소시 쪽에는 주산왕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다. 그만한 액수면 여자의 마음이 그에게로 기울 것이 틀림없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지 않았는가. 봉투에 넣은 돈은 30만 원이었다. 10만 원짜리 스웨터를 하나 사고도 20만 원이 떨어지는 장사를 왜 하지 않겠는가. 혹시 홍 선생이 알게 되더라도 알바가 아니다. 나름대로 투자하는 거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산수다. 고등수학 말고 그냥 산수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면 사는 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만 잘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다. 어머니가 억석스럽게 주산을 가르쳤던 것을 그는 두고두고 고마워한다. 10년 전에 아내의 불장난을 번이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간 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계산 속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갈라쓰고 싶었지만 그의 계산으로는 갈라서 보았자 무슨 이문 날 일이 없었던 것이다. 되레 고삐만 잔뜩 틀어지고 모르는 척 눈 감아주는 것이 계산상으로 훨씬 나았다. 수 틀리면 언제라도 들이밀 증거는 다 사진 찍어 놓았다.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슬쩍 흘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평생 동안 손해 볼 일은 일찌감치 피해 다녔다. 그러는 그에게 아내는 진절머리가 났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 따박따박 모은 재산 덕분에 늙고 병들었지만 큰 소리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덜렁대고 마음 헤픈 아내에게 월급을 맡기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재테크니 뭐니 해가며 돈 주머니를 내놓으라고 가슴 아양에 협박까지 했던 아내를 그는 한마디로 잘라버렸다. 그렇게 재테크인지 뭔지가 소원이면 당신이 벌어서 해. 어떻게 생각하면 진작 아내에게 돈 주머니를 맡겼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했을런지도 모른다. 아내의 청에 못 이겨 퇴직금의 일부로 사놓았던 허름한 연립주택을 시에서 사들여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바람에 가만히 앉아서 몇천 원 손에 쥐게 되었으니 요즘 들어서는 아내의 복으로 이나마 유지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많이 기다렸소? 미안해요. 한 군데는 수원이고 한 군데는 영등포니 한가치게 밥도 못 먹고 달려왔는데도 늦었네. 점심은 자셨소? 여자가 그의 팔짱을 끼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아와 그를 벤치에 앉혀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아내가 나타났다. 서둘러 오느라고 열이 올랐는지 아내의 발그레한 얼굴이 고왔다. 공연히 심술이 났다. 옛날 애인이라도 만났나 보지? 한 동네 살았다며? 원 별소리 다 하네. 그 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이 듣는 데서는 무슨 말을 못해. 왜 갈수록 강자요? 강자가? 아내는 보온병을 꺼내 커피를 따라주고 어깨를 주무르고 하며 수선을 비웠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멀리 화장실 속으로 눈길을 주었다. 여자가 화장실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여자의 치마자락을 들었다가 놓았다. 그는 손을 높이 들어 기지개를 켜는 척 하며 손을 흔들었다. 여자가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자는 공원에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넘게 그녀를 기다리느라고
민영감은 거의 초주검이 되었다. 계산이 틀렸나? 간혹 계산이 틀리는 적도 있는 거겠지. 하면서도 그는 그의 병이 나고 말았다. 열이 오르고 목이 잠기고 코가 막히고 손가락도 까딱 못할 만큼 전신에서 힘이 다 빠져버린 것 같았다. 아내는 입원하자고 했지만 그는 집에서 알았다. 병원이라면 멀리서 간판만 보아도 진저리가 쳐졌다. 그까지 돈 30만 원이야 떡 사먹은 셈 치면 되겠지만 여자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났다. 공원에 가고 싶어 단풍도 다 졌겠네. 아니 이 양반이 금음을 하고 어디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더더려 폐렴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가끔씩 홍 선생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지만 차마 그 여자가 공원에 나왔는지를 물어볼 수가 없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바로 못 왔겠지만 여자는 틀림없이 고운 스웨터를 사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도 아니라면 그 돈으로 그녀의 따스한 스웨터라도 하나 사 입었든지 그녀가 입은 포근한 스웨터의 등에 손을 대봤으면 몸은 불편했지만 식욕 하나만은 왕성했는데 입맛이 싹 가셔버렸다. 아들 내외도 근심어린 얼굴로 왔다 가고 초밥을 사온 시집간 딸은 턱을 받치고 앉아 억지로 초밥을 먹였다. 아빠 왜 그래? 초밥 좋아하잖아. 빨리 기운 차려서 단풍놀이 가자. 이번 가을에는 아빠가 공원에서 운동하시길래 어디 다른데 모시고 나가지도 않았네. 저 남쪽에는 아직도 단풍이 남았대요. 얼른 드시고 우리 밖에 나가요. 너희 아빠 아무래도 상사병인 것 같다. 저렇게 맥없이 눈물만 내리 흘리고 있는 거 보아. 참 엄마도 망측하게 무슨 그런 말을 하오. 네가 몰라도 뭘 한참 모른다. 몸이 늙었다고 마음도 늙었는 줄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늙은이들 꼬시려고 갈랑갈랑한 옆편 애들이 공원에서 어정거리던걸. 그는 물끄러미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근 40년을 같이 살아온 세월은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가 보았다. 한때 잠깐 한눈을 판 적도 있었으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더욱 이해할 수도 있겠지. 아내의 얼굴은 평온했다. 언뜻 아내에게는 속을 털어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일었다. 어렸을 적에 한두 달쯤인가 젊은 여자가 그의 집에 귀가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으로 알아눕자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여자를 데려와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게 했다. 그 여자는 나중에 어머니의 조선으로 어머니의 친정 동네로 재가에 갔고 아버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어서 잡수고 공원에 바람 쐬러 갑시다. 너무 누워만 있어도 사람이 휘지니까. 아내와 딸의 부축을 받아 공원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단풍 들어 곱기만 하던 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 겨울 채비를 하고 섰다. 겨울을 나려면 앙상한 가지인 채로가 더 나은가 보았다. 스산한 날씨 탓인지 운동하러 나온 환자도 눈에 띄지 않았고 들병이로 보이는 여자들도 자취가 없었다. 누구 찾어? 찾기는 아무도 안 나왔네. 나처럼 다들 감기에라도 걸렸나? 아침나절에 당신 잠들었을 때 홍선생한테서 전화 왔었는데 누구라더라? 김선생이라든가 누가 죽었다고 그러던데 다들 거기 문상 갔나 보네. 또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김선생인지 박선생인지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던 사람이 먼 길 떠났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걸까? 당신 또 울어? 아빠 왜 우세요? 울긴 누가 울어. 눈에 티끌이 들어갔구먼. 에이 바람이 너무 차. 차에 실려 돌아오면서도 자꾸 백미러로 눈이 갔다. 이제 이 공원도 올해는 마지막이다. 날이 추워지고 눈이라도 내리면
바깥 출입은 끝이다. 봄이 오면 그 여자도 다시 나올까. 이 겨울을 잘 넘길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다. 민영감은 가까스로 몸을 돌려 뒤를 돌아다 보았다. 얼핏 분홍색 스웨터를 본 것도 같아서였다.